마라탕 먹어볼까? 이번엔 가장 매운 맛으로 시켜서 쫄깃쫄깃 꼬바로우 새우 탕수도 준비해봤지. 공짜 은비 먹은 밥 공기만큼 공기도 먹어요.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야, 제가 오늘 지금 청주에서 인천으로 가서 포항 해병 1사단으로 가서 전달을 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올 예정인데요. 아, 지금 7시거든요 아침 7시인데 오늘 제가 운전해야 되는 시간이 10시간을 운전해야 됩니다. 약 800km 정도를 운전해야 되는데, 아, 근데 어제 충주시 촬영 갔다 왔거든요. 그리고 그거 정리하고 뭐 하느라고 새벽 3시에 좀 넘어서 잤는데 과연 무사히 살아 돌아올 수 있을지. 야, 가시죠. 고고. 휴게소입니다. 졸려서 간식을 먹자. 간식을 먹자. 진짜 오랜만에 먹는 로티번. 저 한참 대학교 다닐 땐가 그때 이 로티번이라는 게 처음 나왔거든요. 되게 쫄깃쫄깃하면서 폭신폭신하면서 엄청 부드러워가지고 좋았는데, 얘는 뭐 거의 소보루빵. 그냥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빵이다 하고 먹자. 여운이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만들어준 빵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얼마나 귀엽겠어. 아, 모양 봐. 아,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아, 새우장 100kg 맞죠? 100kg 맞습니다. 네, 그러면 기념사진 한번 찍을까요, 저희? 네, 여기 볼까요, 먼저? 사진. 자, 해병대 1사단 가는 법. 와, 4시간 50분, 360km. 가보죠, 고고씽! 와우, 도착했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미션은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저는 이제 전달 드리고 다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국군 장병 여러분 항상 감사드립니다. 파이팅! 야! 안녕하세요, 홍사운드입니다. 오늘은 짠! 마라탕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마라탕을 여러 번 먹었는데 댓글마다 아, 홍사운드님 청주에 천미마라탕 꼭 드셔봐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이렇게 추천을 해주셔서 오늘 드디어 천미마라탕을 시켜봤고 새우탕수랑 꿔바로우도 주문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지금까지 사실 마라탕을 먹을 때 매운맛을 안 먹었어요. 보통맛, 기본맛 이런 걸 먹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제일 매운맛으로 시켜봤거든요. 맵다고 생각하니까 벌써 이게 침샘이 막 장난 아닌데요. 먹어보겠습니다. 얼마나 매울지. 이게 말하구나. 야, 이 맵게 먹으니까 괜찮은데요? 갑자기 막 중독성이 막 더 생기는 그런 느낌인데?
채소를 엄청 많이 먹진 않는데 채소를 많이 먹을 때가 있거든요. 샤브샤브 먹을 때랑 마라탕 먹을 때. 와 대박, 지금 어디까지 들어갔는지 위치 파악이 되는데요. 오 지금 이제 명치를 지나서 내려가고 있는데 백목이 버섯. 꼬바로. 엄청 쫄깃하네. 보통 바삭하잖아요. 배달을 오는 동안 좀 눅눅해졌나? 근데 아무튼 엄청 쫄깃하다. 탕수새우. 짠! 어 깔끔. 진짜 매운맛 먹을걸. 떡, 당면, 고기 듬뿍듬뿍. 아 근데 중독성 있네. 맵거든요. 근데 매운 게 좀 적응이 된 것 같고 그 얼얼한 맛이 평소 먹던 것보다 좀 많이 센데 아까 처음에 몇 젓가락 더 먹었을 때 어? 약간 스트레스가 살짝 풀리는 것 같으면서 살짝 기분이 좋은 것 같으면서 약간 매운데 이래서 마라탕 먹는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원래 꿔바로우처럼 튀긴 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데 자꾸 손이 마라탕에만 가네. 짠!
잘 먹었습니다. 만족.